안녕하세요. 박재열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앞전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까지 이론 수업을 하셨잖아요. 이론 수업을 하셨는데, 그 이론 수업을 한 내용을 한번더 이제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본인이 알던 모르던 한번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는 거랑 안 풀어보는 거랑 객관식 같은 경우는 진짜 머리에 남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틀려도 괜찮으니까 연필로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한 번씩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답안지 이게 뭐 해설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핵심 기출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간에서 삼행정을 완성하려면 크랭크 축의 회전 각도는 몇 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전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행정, 사행정. 크게 사행정과 우리가 이제 이행정에 대해서 배웠죠. 특히 이제 사행정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자동차가 이제 사행정을 사용하고 있죠. 사행정이라 하면은 우리 많이 했죠. 흡, 압, 폭, 빼. 그쵸? 흡입행정. 그리고, 그래서, 네개 행정. 흡입행정, 압축행정, 폭발행정, 배기행정. 그렇죠? 요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하는 엔진은 우리 사행정 1사이클 엔진.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피ston이 대성대성 올라가가지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그쵸? 상사점. TDC였고요. 대상 내려가가지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아래쪽에 하사점. 영어로는 뭐예요? BDC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상사점과 하사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부를 때 행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제 영어로는 스트로크.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된다 했어요? 피스톤이 자, 메인 저널이고요. 암, 핀 저널. 그 다음에 핀 저널. 그러면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오는 게 180도로 통해 가지고 흡입행정이 되죠. 그 다음에 하사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하사점으로 내려왔어. 이제 DDC, 이제 BDC. 한번 이렇게 정립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또 180도로 가게 되면 뭐예요? 압축. 그러면 다시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면 180도 폭발이죠. 폭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180도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배기. 그러면 뭐예요? 뭐래요? 네, 세 개의 행정을 한대요. 그러면은 뭐 우리 처음부터 자, 흡입, 압축, 폭발. 그러면 이제 180도씩 세 개네. 180도 곱하기 3 해주면 뭐 540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540도.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단순하게 그냥 계산하셔도 되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이행정 사이클 디제 기간에서 항상 한 방향에 소기류가 일어나고 소기 효율이 높아 소형 고속 디젤 기관에 적합한 소기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한 방향으로 흘려준다 그래서 단류. 다른 말로 하면 유니플로우. 요렇게 뭐큰 특징 아니 내용만 알면은 이제 문제 푸는 건 지장 없죠. 가로지른다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예요? 밑에 보시면 4번에 횡단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루프는 뭐 매듭짓다 약간 뭐 요런 거뭐 요렇게 묶음 뭐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프는 요렇게 이제 되는 게 이제 루프죠. 루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고, 뭐 지금 이행정 사이클 기간은 앞전에서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문제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고 쉬우면서,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기관의 기본 사이클이 아닌 것은, 자 요 내용에서는 그 세 개의 그림 PV선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PV선도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렇죠? 그때 언제 일정한 최적에서 열량을 공급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눈에만 좀 익히게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정, 일정한 최적 적 사이클이라고 했었고요. 얘는 누가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오토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일한 PV선도인데, 얘는 이제 특히 이제 가솔린에서 쓰는 이론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PV선도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열량을 어떻게 일정한 압력, 그래서 이제 정압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열량이 이렇게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누구와 디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걸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디젤 엔진의 이론적인 공정비입니다. 특히 이제 뭐냐면 저속 디젤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이제 두 개의 약간 특징을 좀 모아서 한 거,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인데, 언제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최적에서 열량을 같이 공급을 받아야 얘는 두 개를 어떻게 정압과 정적을 같이 하다 보니 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합, 합성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사밭, 여기는 사이클, 이렇게 복합 사이클, 합성 사이클 또는 사바테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얘는 이제 특히 고속 디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모양을 보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자동차에서 내연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기관의 기본 사이클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내가 이제 밑에 거를 보기를 보다 보면 이게 맞는 거를 찾는 건지 틀린 거를 찾는 건지 보기를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닌 것, 맞는 것, 옳은 것, 뭐 요런 거 항상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기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아닌 것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시고요. 자 3번에 보시면 1번에 공압, 2번에 정적, 3번에 정압, 4번에 복합. 복합은 다른 말로 합성 또는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했었고요. 아닌 것은 1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압축비가 동일한 경우 이론적으로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사이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압축비. 자, 우리가 지금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쪽으로, 이거는 써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요거 이제 압축비 관련된 거는 이제 뒤쪽에서 이제 여기 또 교재는 좀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이제 뒤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할 때 가솔린 기관 기준 공기가 흡입할 때 들어가고 연료가 뿜어주게 되면 연료하고 공기하고 섞여주는 거,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혼합기라고 했죠? 혼합기, 연료와 공기의 혼합기. 혼합기가 흡입을 하고 압축을 하고 폭발을 하고 배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피스톤이요, 상사점과 하사점에 있을 때 흡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만큼 공간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흡입을 해가지고 혼합기가 있는 것을 쭉 빗소리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와서 이만큼을 짜부라뜨리는 거잖아요. 흔히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얘를 이제 다시 떼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한 최적과 그 다음에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가는 게 이 시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최적. 다른 말로 하면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요만큼, 요만큼이 이제 뭐예요?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행정. 행정. 행정에 대한 최적.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딱 떼어 내가면 이제 동그란 통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뒤쪽에서 하긴 할 건데 미리 한번. 자, 여기가 이제 최적이에요. 행정에 대한. 그럼 빗손이 이제 빗손이 상사점과 하사점으로 가면서 이만큼의 이제 공간을 차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정 최적이에요. 그 다음에 위쪽에 여기 있는 부분, 우리 이제 뭐예요? 우리 실린더 헤드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방구형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최적에 비해요. 그러면 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요 위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부를 때 여기가 뭐예요? 연소실이죠. 연소실의 최적. 그러면 이거 전체분의 연소실의 최적. 그러면 이 전체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행정 최적과 연소실 최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거 전체의 DB 이만큼을 이만큼으로 짜부라뜨리는 거. 그래서 이제 압축을 시키는 거잖아요. 흡입 압축. 그렇죠? 그러면 압축을 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에 대한, 전체가 뭐예요? 연소실 최적하고요. 행정 최적 분의 연소실 최적. 그러면 일정 비율이 나오겠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는 행정 최적이 크면 클수록 비율이 커지겠죠. 커져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항상 많이 그리는 그림이 이제 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요 그림. 그럼 빗손이 상사점에 있을 때 이제 항상 방구형으로 제가 이제 많이 그립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 공간이 요만큼 있고요.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 저희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뒤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디젤 기관의 엔진이에요. 그러면 실린더 헤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 일자로. 일자로.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가 좁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디젤 기관이 압축비가 높아요. 압축비가 높아. 뭐 이런 식으로. 가솔린보다 뭐 디젤 기관이 압축비가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놔뒀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놔뒀을 때 이 세 개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자, 압축비가 동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요렇게 이제 효율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일단 열 효율.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연료를 1g을 때웠을 때 얼마만큼 폭발 압력이 더 내가 힘을 많이 피스톤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느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제 해설에도 나오는데 이제 보면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는 압력이 이제 동일할 경우 또는 이제 일정할 경우에는 뭐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거 뭐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요렇게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복합은 중간에 계속 끼니까 얘랑 얘랑 요렇게 크로스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압축비 하나. 자, 요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